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입니다. 2018, 2019 SKT5GX 프로농구는 인천 전자랜드대 원주 DB 양팀 간의 6차전 맞대결입니다. 저는 캐스터 김태호고요. 오늘 상명대학교 이상윤 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윤호야 안쪽으로 윌리엄스 성공. 네, 정확하죠. 박찬희 얼미초 강상등 득점입니다. 좋은 패스네요. 네, 박찬희 선수가 뭐 대표팀에서 지금 어시스트도 많이 했지만 지금 평균 6개의 어시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들어오는 성공. 이민은 레이크 이미 한 경기를 치렀고 전현민은 네. 오랜만에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잖아요. 뭐 체력적인 문제는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들어서는 시간 분배가 많고요. 네. 와우! 엘리엄 득점 앤드원입니다! 강상재! 박찬희 선수가 지금 어시스트가 벌써 두 개예요. 그걸 다 지금 강상재가 득점을 올렸거든요. 네. 기복이 올 시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슛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박찬희 선수가 지금 3.4%예요. 아하. 이러면 자, 전자랜드 쪽에서 계속 나오네요. 그 연고퍼 턴오버가 나오면서 게임을 내줬는데 턴오버가 좀 많습니다. 네. 자, 슈로드 골밑 득점. 자, 슈로드 선수가 높이에서 자신감을 좀 갖고 있어요. 다시 박찬희 골밑쪽 다시 강상재. 아, 들어왔어요. 야, 박찬희 어시스트 또 하나 들었고요. 강상재가 계속 득점을 올립니다. 이호정, 이호정 직접 돌파 당했어요. 골밑 네. 윤호영 득점 다시 또 넘어옵니다. 굉장히 네. 흐름이 빠르네요. 네, 좀 급해요. 반대쪽 전현우 강상재 올려줬고 찰스 로드 윤호영 앞에서 로드 밀어 붙입니다. 3대4 네. 5초 남았고 김낙현 스스로 해결할 준비합니다. 스텝백 석점 정확합니다. 김낙현 16대4가 됩니다. 박봉진 다시 김낙현 스크린 받고 네. 아, 이거는 이제 박봉진 선수가 빙글 뒤에서 스크린까지 걸어줬거든요. 예. 아, 김낙현 선수가 아주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네. 자, 박봉진 선수도 슛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파치가 네. 살려내는군요. 네. 4초 확인하고 자신 해결했다는 생각. 먼 거리 석점 기리 파츠. 자, 이렇게 들어가니 관중들이 석점 상대는 힘이 많이 빠지겠는데요. 그렇죠. 포스터 코너에서 석점 네. 포스터도 우수합니다. 자, 포스터 선수 들어와서 또 득점을 해주네요. 시간은 7초 골민 유성호 블락이에요. 김상규의 블락. 자, 다시 전자랜드가 더 살아날 기회 기디 파츠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들어왔어요. 기디 파츠 5점짜리 들어가요. 네. 타점도 높고요. 예. 슛이 골밑쪽 어려운 각도에서 와 이건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네. 더블 크루치예요. 탈처럼 휘었다가 득점을 올리는 기리 파츠입니다. 찰스로드와의 매치업 포스트업을 시도하는 윌리엄스. 찰스로드 안 밀리고 있어요. 쫓겨서 실패. 찰스로드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네. 그리고 김상규 달려고 올려줬고 엘리오브는 안 됐고 그러나 마무리하는 찰스로드. 아, 뒷싸움에서 완전히 지금 전자랜드가 끌어올렸어요.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잘스러워서 윌리엄스 앞에서 자신감으로 올라갑니다. 첫 점 안 나왔고요. 또 앞에 잘스러워 덩크 준비 원앤 덩크. 아, 이 카드 넓으세요. 지금 이 코트 스코어는 12대0입니다. 네. 컷 윌리엄스 골밑. 아, 잘 안 들어가요. 네, 이제 바란스가 안 맞았거든요. 정혁은 강상재와 함께 있습니다. 이번엔 강상재 득점. 아, 오늘 강상재는 홈 서비스를 제대로 받네요. 네, 지금 뭐 정혁은 선수도 이제는 뭐, 네, 에이패스 다 하죠. 뭐, 네, 어시스트 같은 것도 그냥 잘해요. 네. 포스터 득점. 자, 지금 뭐 포스터 선수가 또 득점을 하자 바로 작전 타임을 갖고 지금 유도훈 감독이 혼내고 있죠. 네. 자, 포스터. 파츠가 달라지는데 바로 이거죠. 오라운드가 달라진 점이죠. 파츠 선수도 자기 심장보다 더 큰 선수들 등을 쥐고 저렇게 포스트업을 한다는 게 많이 좋아진 거죠. 또 한 번 도전. 자, 반칙 아니고 이겨내는 파츠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기리 파츠. 자, 기리
자, 특히 2쿼터 득점이 저조하네요. 지금 2쿼터 4득점입니다, 팀이. 이제 6득점이죠. 그리고 정혁은 오른쪽 한번 체크했고. 석점! 네. 성공해요! 김창규의 석점포! 정혁은 선수는 좀 어시스트 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골밑쪽 찰스런 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슬램덩! 찰스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오고 있습니다. 찰스런 오늘 덩크만 두 개째. 자, 엘리베이터죠? 문을 제대로 열었네요. 파츠 통과해서 파츠 돌파 성공! 네, 돌파까지 하는군요. 네, 지금 돌파할 때 볼을 놓치니까 몸을 좀 볼을 감싸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주 기본기가 잘 돼 있네요. 그렇군요. 네. 힘겹게 득점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면 지금 패턴을 하고 있죠. 차이가 나겠군요. 아, 버저비터 차라리! 더블스코어에서 더 달아납니다. 마지막 버저비터까지 차바위. 스크린 차바위 뒤쪽에서 강성재가 뿌립니다. 성공! 성점! 번호쪽 네. 오 들어갔어요. 행운입니다. 박지훈. 네, 박지훈 선수 뭐 실수 있는 선수니까요. 하체 박찬희 던집니다. 석점 성공이에요. 네. 박찬희. 박찬희 선수까지 들어가면 뭐 수비 성공이죠. 성공이에요. 앞쪽으로 박지훈 어려운 각도 안 들어가요. 파츠 수비 성공. 팀이 이걸 연결을 못 시키네요. 야, 너무 못했어요. 그리고 달리는 파츠 멈추지 않았습니다. 득점이에요. 네. 아, 어려운 걸 성공 시켜주네요. 그리고 이번엔 포스터 나도 한다. 포스터도 득점. 아우 순식간에 왔다 갔다 했어요. 로드까지 던질 것 같은데. 아직은 5초 남았고 파츠 골밑 득점의 도원. 야, 온도 다릅니다. 전자렌 정혁은 다시 파치에 석점 파치 추가라이트. 자, 버스터 선수가 지금 그 윌리엄 선수가 지금 하이 포스를 막고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외곽을 잡아줘야 되는데.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추가자에서 또 성공 파치 던졌다가 더블팀 김창모의 더블팀 찰스로 탈출. 정혁은 골밑쪽 빈 곳을 막는 김창규 득점. 아, 득점 차. 카메라 감독님 자지 않네요. 그러게요. 네. 포스터 돌아왔고요. 박지훈 석점 시도. 네. 오른쪽 아, 다시 잡았어요. 박지훈 선수가 좀 넣어줘야 되는데요. 자, 네. 드디어 터졌네요. 윤성원이 터집니다. 네. 자, 분위기는 지금 계속 살리려고 그러는데 성공이 안 되네요. 자, 이렇게 여기서 한 방씩 터져야 되는데. 네. 일단 포스터 골밑 성공. 파츠 정혁은 탑에서 석점 꽂힙니다. 정혁은 저렇게 서서 나오는 볼보다는 저렇게 무빙으로 해서 슛 던지는 게 대표팀에서도 지금 그 레바논을 할 때도 들어갔죠. 적이 그렇죠. 있었죠? 맞습니다. 러드 저쪽 들어가요. 찰스도 터집니다. 외곽에서의 적중률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을까요? 아, 이번엔 김성규도 터집니다. 네, 지금 32점 차로 또 벌어지네. 김성규도 석점 두 개째. 이번엔 포스터. 포스터. 일단 휘슬이 울렸고요. 네, 박범규 선수가 수비하면서 괜찮은가요? 네, 팔꿈치에 얼굴이 맞았나? 네. 어우, 제 추전이 갑자기 많이 나네요. 네, 코가 맞았는지 이마가 찢어졌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버스터 골밑 성공. 앞서 골밑에 있는 그 이제 반 원을 두고 네, 그 그렇죠. 돈이 되는 거죠. 네. 예. 석점 성공이에요. 김창모도 네. 터집니다. 석점
걸밑쪽 버스터 걸밑 득점 김낙현 석점 시도 정유근 석점 네. 붙자마자 한 방을 터뜨립니다. 자 오늘 점점 슛 성공한 선수가 지금 몇 명인가요? 지금 8명인가요? 정유현 이번엔 네. 들어가네요. 네 정유현 선수 뭐 3대 2 선수고요. 정유현 커너점 이번엔 김낙현 네. 성공 김낙현 박지훈 아 걸렸어요. 파칭이 아, 걸립니다. 와 자리 네, 빠르네요. 대단합니다. 네, 노리고 있는데 이제 2분 22초 남아있습니다. 점수차는 많이 벌어져 있는 30점 차 네. 성공이에요. 석점 일단 윤성훈 선수도 지금 외곽슛이 좀 들어가고 있죠. 예. 시간도 뭐 30분 이상은 안 되죠. 대단합니다. 김낙현은 뭐 석점은 다 들어갑니다. 네. 다시 차방 득점 득점 유준호에게 또 중요한 득점이 나오네요. 네. 정효근이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 시간을 늘려보냅니다. 자 이렇게 인천 전자랜드 새로운 프랜차이즈 역사를 오늘도 새롭게 갈아치웁니다. 네, 전자랜드 아주 대단합니다. 아, 초반에 그 아주 강한 디펜스로 선수 아, 압박하면서 분위기를 가져오면서 그리고 거기에 또 모든 선수들이 지금 외곽 슛에 대해서 자신감에 아, 지금 차 있어요.